안녕하세요. 엠스톤 김지현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엠스톤 MVR에 카메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보정 IP와 MVR의 IP가 같은 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오른쪽 하단에 설정, 카메라, 자세히 버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카메라 소스 창이 뜹니다. 네, 카메라 등록하는 방법은 자동으로 검색해서 카메라를 등록하는 방법과 수동으로 입력해서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검색해서 등록하는 방법은 TCP 방식으로 재전송 신호를 받는 카메라만 올라오기 때문에 모든 카메라를 찾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자동으로 검색해서 카메라 한 대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에 UPnP On-Beep 카메라 검색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같은 네트워크 망에 있는 카메라가 뜹니다. 네, 그럼 저는 이번에 192.168.1.30번 카메라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모델명 IP 주소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눌러 주시고 연결 및 입력수 검사 버튼 눌러 주시면 하단에 상태 부분이 비디오 1, 오디오 0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럼 카메라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엠스톤 카메라. 엠스톤 컴퍼니.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1번 채널에 방금 등록한 카메라를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채널에 카메라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수동으로 카메라 한 대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카메라, 자세히, 추가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모델명 확인 후, 네, 적용시켜 주시고요. IP 주소, 네,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연결 및 입력수 검사 눌러 주시고요. 상태 확인 해 주시고요. 이제 카메라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글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네, 엠스톤 카메라로 변경했고요. 네, 확인 눌러 주시고요. 이번엔 2번 채널에 등록해 보겠습니다. 네, 2번 채널에 카메라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카메라를 동시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IP만 다르며 모델명, 아이디, 비밀번호는 동일한 카메라만 동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두 카메라 추가했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 복수 선택을 해주시고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수 검사. 네,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네, 카메라 3번에는 102번 카메라, 4번에는 101번 카메라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한 카메라 4대 모두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등록된 카메라를 원하는 채널에 쉽게 배열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배열 방법은 총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라이브 화면 오른쪽에 카메라 채널 번호가 있습니다. 네, 바꾸고자 하는 카메라 채널 번호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의 카메라 번호와 맞교체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원하는 위치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재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원래 배열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카메라 소스에 등록된 카메라 순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설정, 카메라, 자세히 눌러주시고 화살표를 이용하시면 등록된 카메라 위치가 위아래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카메라 위치 이동해 주시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이용해 주신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동 연결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 카메라 소스에 배열해 준 순서 그대로 채널에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배열이 가능합니다. 오늘 엠스톤 MVR의 카메라 등록 방법과 카메라 위치 배열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정말 손쉽고 좋은 기능이 많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